부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은 굉장히 남자야. 들어간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주머니 잡았어! 김세대님, 그 PX에 냉동식품 없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 다른 데 가서 사온나? 냉동 돌려올까요? 우클 김병만, 김혜성. 사실 형 제 목표가 뭐였냐면 단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김병만 형이 가는 그 거기에 내가 뒤에 늘 서 있겠다. 설탕 있어요? 설탕? 고추장 없어요? 고추장. 나눌 수가 없어요? 말 나눌 수가 없어요. 단어로 저를 뒤덮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가다가 뭐 과일도 막 따먹고 뭐 이러잖아요. 아니 진짜 로봇이었어. 볼륨이라도 줄이고 싶어. 수다 머신 정준. 여덟 번째 생존을 같이할 7인의 히말라야 원정대. 그들이 향하게 될 첫 번째 생존 스팟은 네팔 북부의 3분의 1을 차지한 만년설에 거쳐 히말라야. 그러나 네팔이라고 해서 히말라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 야생동물이 뭐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걱정됐어요. 두려웠고. 병만족을 심리적 공포와 한계로 몰아넣은 생존지역은 야생동물에겐 지상 최대의 낙원이지만 병만족에겐 지상 최악의 지옥으로 기억될 네팔 남부 정글지대. 야생코끼리, 야생멧돼지, 야생코뿔소. 한마디로 야생동물의 집단 서식지인데요. 배고프면은 우리도 먹잇감이죠. 직접 마주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뛸 것 같아요. 예, 진짜 안에 부축하게 되네. 지금 안전요원이 있지만 근데 찰나잖아요. 사방 어느 곳에도 나타날 줄 알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 잠을 못 잤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반복을 했죠. 바스락 소리만 나도 좀 무섭더라고요. 오, 오, 대박. 오, 대박. 엉덩이 봐. 오, 대박. 오, 그래. 오, 진짜 죽겠어. 배슬? 그지? 대배. 오, 진짜 너무 좋네. 잡소, 꼭 가자, 가자. 사람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머릿속이 많이 좀 복잡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숲풀처럼 보이잖아. 그 생각으로 그냥 위장을 하자. 네,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면 좋겠다. 그리고 병만족을 압박할 소리 없는 공포 벵갈 호랑이. 네팔을 비롯 인도, 방글라데시 등에 서식하는 벵갈 호랑이는 제 몸의 서너 배나 되는 상대도 단숨에 제압하는 냉수의 제왕입니다. 이 호랑이가 고양이과라서 약간 일자로 걷잖아요. 모래가 이쪽 나가 있으면 지나가죠.
분명히 어제 밤에.